동물들에 대한 안녕, 문제없어라는 인사이고, 코로나19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안녕, 걱정 마세요, 문제없어요 라는 뜻이기도 하고, 범화민주화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대한 그런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. 네,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, 안녕, 문제없어요 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사자가 새벽에 임팔라를 사냥해서 거기서 뜯어먹고 있는 장면인데 상당히 좀 심장이 좀 쪼그라져 있죠. 네. 촬영 찰칵찰칵하는 소리 자체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그렇게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찍는데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그게 되게 좀 이렇게 기억이 남습니다. 아프리카의 평원의 어떤 싱그러움과 더불어서 어떤 역동성과 그리고 고요함 그리고 생명력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닫혀있던 그 마음을 좀 확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좋은 풍경도 볼 수 있고 힘든 이 시기에 큰 힐링이 될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아서 참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.